6월 14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에서 5살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공부를 못한다며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지역 역대 지방선거 당선인 중 여성 정치인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1995년 1회부터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당선인 1,238명 중 여성은 161명에 그쳤습니다. 개항 20주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이 네 번째 활주로를 갖추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간당 이착륙 횟수는 90회에서 107회로 늘어나고 계류장도 기존 212개에서 298개로 늘려 세계 3대 공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장애인 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반면 보호시설은 부족해 최대 수백 명이 대기하는 상황인 가운데 지자체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에 구운역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운역 신설은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원시가 2012년부터 추진한 현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기준치의 2배 가까운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최근 수도권 물놀이객들이 많이 찾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